시작됐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또 중앙을 차지했고요. 붉은색 트렁크의 챔피언 김재영,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의 도전자 유상훈 선수입니다. 좌우로 좀 움직임을 주면서 상대방의 펀치를 꺼내면서 네. 자, 좁은 거리에서 펀치러시 한번 해봤고요. 바디킥! 김재영 선수의 거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킥! 네. 자, 키 높게 올렸고요. 네, 붙었을 때 한번 또 걸렸죠. 펀치 들어왔어요. 데미지 있습니다. 유상훈. 네, 걸렸어요. 자, 사이드 포지션 잡으면서 탑마운트까지 올라타는 챔피언. 자, 김재영 선수도 침착합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살짝 데미지 있었거든요 유상훈. 네, 리어네이키드 뒤를 잡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리어네이키드 그립 잡습니다. 자, 캐치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지금 빠졌고요. 팔을 떼어내면서 유상훈이 버티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어네이키드 노리고 있는 김재영. 김재영 선수가 일어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때려주고 여전히 백을 잡고 있는 김재영이고요. 어, 김재영 선수의 펀치가 묵직하네요. 바디. 남은 시간 60초. 자, 오우. 자, 지금은 살짝 수플렉스처럼 백 상대를 꽂았고요. 백을 또 노리나요? 자, 또 잡고. 김재영 선수의 이 그라운드 게임을 보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또 굉장한 강점을 드러내는 그라운드랑 레슬링인데 뭐 잘 부각. 오, 저 하이킥이 굉장히 강렬해요 유성훈 선수가. 네,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유상훈 선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의 플랜대로만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운드까지 간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예, 유상훈 선수가 뭐 데뷔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서 저 레프트가 힘이 무게가 실리지 않은 레프트였는데도 네. 유상훈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네, 가볍게 툭 맞은 것 같은데 역시 핵 펀치인 것 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같이 떠오르면서 이제 펀치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여기서 배가가 되는 거죠. 네네. 여기서 위험했거든요 유상훈. 네. 김재영 선수가 다리를 쓰러지면서 와, 예, 엄청난 테이크다운. 최근에 김재영 선수가 저 현역 그 국가대표 레슬러들과 겨룰 정도로 레슬링 기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2라운드에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헤드킥 김재영. 자, 오, 다시 한 번 같은 양상 테이크다운 잡고 있는 김재영. 하지만 몸을 돌리면서 유상훈. 오, 유상훈 선수. 자, 수입을 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유상훈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 킥. 다시 이 킥 가해주는 유상훈. 헤드킥. 유상훈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유상훈 거침없습니다. 자, 유상훈 선수가 거리를 굉장히 잘 잡아요 지금. 지금 복부 쪽에 프론트 킥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게 지금 데미지가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오, 이번엔 헤드킥. 헤드킥 들어갔습니다. 자, 데미지 있습니다. 김재영. 자, 데미지가 커요 이번 거. 아, 그러다 펀치 뻗는 챔피언인데요. 자, 김재영 선수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헤드킥. 펀치를 다시 날리고 있습니다. 자, 펀치를 쏟아붓고 있는 유상훈. 다시 한번 뒤치 걸려줍니다. 그리고 한 명. 유상훈 선수가 지금 전략을 싸우는 지금 자, 마스피스 맞았고 경기 청년입니다. 대단한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아, 네, 굉장한 경기였습니다. 자, AFC 18 대회 마지막 AFC 미들급 2차 마운드. 앞서 이 케이스 안쪽에서 네. 확실하게 데미지가 있었어요 이 장면이. 네, 니킥도 그렇고 바디의 이 데미지가 많이 쌓여있던 것 같습니다. 아, 마우스피스까지 떨어졌고 가드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레프리가 말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상훈 선수가 챔피언에 든 겁니다. 도전자 유상훈이 네, 챔피언 김재영을 꺾고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네. 뭐 니킥과 네. 펀치 연타. 네, 유상훈 선수가 이 니킥 그리고 이 펀치를 너무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박수를 들리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앞서 마우스피스가 빠지면서 치아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